그래서 대외무역법,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실무에서 다룰 부분인데 무역 실무에 포함된 과목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거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. 근데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, 관세법 또 이제 배우시죠? 그래서 특히 통관단에서의 물품의 어떤 관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인적 대상, 그다음에 행위 대상, 그다음에 물적 대상을 구분을 하고 있다.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국가에 의한 관리는 일단 별표 치시고,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나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세 번째, 교섭의 복잡성 당연한 내용이죠. 국제거래다 보니까 협의해야 될게 많다. 그다음 네 번째, 다수의 위험성 별표 3개 정도 치시고 3개.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건져가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국제거래에서는 또는 무역에서는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.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 뒤에 소위 말해 답안을 쓸때쓸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. 국제거래는 위험이 어떠하다? 쉽게 말하면 많다라는 소리예요. 그 위험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신용위험. 그래서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한 표현이에요. 신용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.